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뭉쳐줘야 됩니다. 20만 대통령이 건국 이념에 물렀습니다. 건국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당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난 5분 한다고 했는데 3분만 하고 내려갈게. 대한민국 한국당 김성태를 비롯해서 저 탄핵 주동자들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늘 당권자들 내가 또 죽게 못살아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뭡니까? 원죄가 해결됐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나면은 나의 원죄가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탄핵 주동자들, 지금 돌아온 황야의 무법자 같은 이 사람들, 지금 한국당에 들어와서 한 번도 내가 탄핵에 동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언제 국민들 앞에 섞고 대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당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성주 장군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려면 탄핵 주동자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립싱 거지 말고 그들이 삭발하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한국당을 세워서 보수 우파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비박, 친박,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온 나라를 이렇게 풍탕질을 해놓고 무한 헐말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 지금 전부 모든 기득권들 내려놓고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를 내세워 그래서 우리 보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5천년 가난의 역사를 물리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한마음 뜻으로 뭉쳐져야 됩니다. 뭉치는데 예, 탄핵 주도 세력은 물러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로 물러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서 보수가 마치 강력한 자석의 쇳가루 붙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한데 뭉쳐서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경제 대국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